054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디스 홀딩스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은,는 동사는 1997년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됨 2011년 7월 1일 프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11년 8월 2일 부로 코스닥 시장 변경 상장을 승인받음 동사를 제외한 주 아이디스 주 코텍 주 빅솔론 IDP 주 에버린트 주 등 1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영상 보안, DVR, NVR, IP 카메라, BMS, 운영 시스템 등 토털 솔루션을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사 자산 요건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바뀜에 따라 지주회사 대상에서 제외됨. 대시 카드 프린터 제조업체인 IDP. 보안장비 제조업체인 아이디스, 산업용 모니터 제조업체인 코텍, POS용 프린터 제조업체인 빅솔론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투자 사업 부문의 안정적 사업 영위, 주요 종속기업의 보안용 CCTV 및 악세사리, 산업용 모니터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글로벌 카지노 산업의 성장으로 카지노용 모니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용 CCTV 수요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주요 종속기업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30일 기준 장마감 아이디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3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1위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347,756주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퍼은 3.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1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7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27,5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4번지억 원, 193억 원, 9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34억 원, 894억 원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번지 66%이고 유보율은 5,166.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5.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71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